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코로나 확진자 수도 뭐 14,000명까지 지금 많이 확대된 상황이고 또 시장도 계속해서 내림세 속에 아무래도 그동안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 모레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좀 충분히 쉬셔야 될 텐데요. 내일을 포함해서 설 연휴 이후에 좀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을 좀 우리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래도 실적과 함께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의 한 종목, 특히 약간 시장을 좀 비껴나갈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SGC 에너지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업형 지주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전 사업도 하는데 어떤 지주사 개념의 기존의 삼광글라스 그리고 또 이테크 건설을 분할해서 갖고 있는 이제 투자 부문 쪽이 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군장 에너지 이 세 개를 합병을 해서 SGC 에너지란 회사로 지주사 성격과 같이 이어가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데 우드 필렛이라고 그러죠. 약간 우드 나무 작은 조각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열과 또 증기를 발전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라는 쪽에서 이 열 병합 발전형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인증서 REC라는 쪽이 발급이 되는데 이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권까지도 확보되는 그런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SMP라고 하는 특히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서 또 한국전력 같은 쪽에 파는 이런 SMP라고 하는 개통 한계 가격이 나오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유가가 또 급증하다 보니까 약 한 몇 개월 정도에 후행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에 따른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했던 내용을 보니까 작년 매출이 1조 9천억 숫자는 상당히 큽니다. 뭐 1600%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떤 대표적인 합병이 나오다 보니까 덩치가 커진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500억대 2000% 정도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정도에 맞는 어떤 덩치를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은 일단 실적이 이 정도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제시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실적은 수익성은 더 좋아지겠지. 그런데 지금 시총이 7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안 비쌉니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과 함께 계산을 해봤을 때는 훨씬 더 또 유가 상승의 수혜일 측면들이 높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주가가 한 4만 8천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대응한 전략들이 가장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추세 위쪽에서 놓여 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을 견디고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는데 이 정도쯤에서 눌림목에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지난 고점대 부근은 충분히 올해 실적도 좋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6만원대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4,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뭐 지금도 나쁘진 않으니까 목표가 6만 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병수 PB님, 시장이 참 드라마입니다. 이럴 때 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시장이 참 안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전 KPS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한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액 출자로 설립된 발전 설비 정비와 전문회사로 이제 전력 설비,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송변전 같은 대외 또는 해외에 관련된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아우르는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발전사라든지 열이라든지 화력 쪽에서 열 병합 설비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 보수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전 KB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동 순방에 동행하게 되면서 원자력에 관련된 기술력을 중동에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원전 쪽의 수주가 만약에 이어질 수가 있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UAE 원전 사업의 이제 안정적인 추진을 한전 KBS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게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한 4.9% 정도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는데 대외 매출 증가가 이제
외형의 이제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화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변화가 없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해상풀력 MOU 같은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수혜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한전 KPS의 기술력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신안에서 해상풀력 MOU 체결 사례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충분히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중심의 이제 해외 수주가 이어질 경우에 상승 모멘텀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고리 원전이 폐로가 되게 되는데 연간 200억 정도로 2025년까지 약 5년간 매출로 잡힐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외형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성장률 정체가 살짝 의심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연료 수급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쪽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한전 KPS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거의 저점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략 3만 3천 원, 오늘 3만 3천 원 정도로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격대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3만 9천 원 정도를 1차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아래인 3만 2천 원, 왜냐하면은 외부 요인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길게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에너지 관련주 SGC 에너지 그리고 한전 KPS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자, 이와 함께 방산주 한국 항공 우주 그리고 현대차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